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도큐멘트 메뉴를 클릭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 페이싱 페이지스는 체크를 해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의 탑은 25.5, 버튼 역시 25.5. Make all settings the same을 체크를 해제한 후에 Left는 22, Right도 2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에 3mm의 안내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눈금자의 기준선을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기준점이 0이 되도록 합니다. 줌 툴로 상단 부분을 확대를 한 후에 왼쪽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3mm 안쪽으로 안내선을 위치합니다. 실제로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단에 3을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역시 위쪽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정확히 3mm 위치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 줌 툴로 이번에는 아랫부분을 확대한 후 다시 안내선을 각각 3mm만큼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166에서 3을 뺐으므로 163. 다시 위쪽에서 드래그하여 246보다 3 들어간 243 지점에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위치시킵니다. 다시 상단 부분을 확대를 한 후에 라인 툴을 클릭하고 재단선을 그려야 합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재단선을 그립니다. 재단선의 길이는 상단에서 5를 입력하여 5mm로 설정을 해줍니다. 수평으로도 5mm 크기의 재단선을 그렸습니다. 선택 툴로 재단선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선에 정확히 맞게 배치를 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재단선을 선택을 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줌 툴로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을 확대한 후 Ctrl V를 붙여놓고 선택 툴로 각각 위치에 정확히 배치하도록 합니다. 아래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재단선 그리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 01.jpg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 메뉴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좀 더 화질을 좋게 만듭니다. 위쪽에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서 이미지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히 놓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X는 0, Y 역시 0, 그리고 W의 크기는 166mm, H 높이 크기는 246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곽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원고 후 지시에 따라
외곽선을 그려야 할 작품과 그리지 않는 작품이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고 안내선이 교차하는 지점부터 아래쪽 안내선이 교차하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외곽선을 그립니다.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정확히 X는 3, Y는 3, W 160, H 240으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 혹시라도 외곽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웨이트가 1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웨이트는 외곽선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도큐먼트를 드래그 합니다. 인디자인에서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 상자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디자인 온거대로 박, 성, 규를 입력을 하고 실제로 영문 폰트이기 때문에 한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드래그하여 블록을 지정한 후 타입 캐릭터 패널을 꺼내어 적당한 폰트, 적당한 크기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간격도 적당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디자인 온거를 참고하여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다른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상자를 만들고 가죽칠 가공 기능 전승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블록 지정하여 적당한 폰트 크기로 설정합니다. 다음 텍스트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김으로 디자인 원고에 입력된 글자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한 후에 적당한 폰트 크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정렬을 양쪽 정렬로 양쪽이 모두 골고루 정렬이 되는 방식으로 정렬을 하였습니다. 위치를 적당히 이동을 하고 다음으로 B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툴로 아래쪽 부분을 확대한 후에 글 상자를 그리고 0 2를 입력합니다. 블록 지정하여 글꼴을 도듬 크기는 10 포인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자단선과 일치하도록 이동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01번 자신의 B번호와 같이 입력하여 저장하도록 합니다. 작업 폴더를 열어서 01번 INDD와 01.JPG 파일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프린트하면 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트지 한 가운데 붙여 제출하면 됩니다.